안녕하세요. 아트미디 NDJ입니다.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창고 정리를 하다가 엄청난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DG003 콘솔과 그리고 렉입니다. 사장님께서 너무 오래된 제품이기도 하고 일 더 열심히 하라고 빅맥 가격에 넘겨주셨습니다. 아저씨 제발요.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오버왔죠. 슬픈 건 DG003 콘솔에서 이 페이더 하나가 쥐가 물고 갔는지 없더라고요. 아무튼 이 제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다면은 아마 저랑 똑같은 아재이실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. DG 디자인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. 요즘은 지금은 아비디에 인수되었지만 원래 프로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던 회사입니다. 오늘 잡담하면서 분명히 저는 이제 뭔가 너무 이제 추억에 빠져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네요.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프로툴즈 쓰려면은 요즘처럼 소프트웨어를 따로 팔아가지고 그냥 소프트웨어 딱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아마 아시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. 소프트웨어 단독으로 살 수가 없었고 모든 하드웨어와 붙어 있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툴 7부터 저는 유저인데 뭐 되게 형편없는 GUI를 자랑했던 프로툴 7이죠. 편집은 편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? 그때는 모든 게 프로툴스 위주로 뭐 믹싱이든 레코딩이든 가르쳐줬어요. 지금이야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지만요. 그래서 저도 그때 어쩔 수 없이 파란색 엠박스 2를 구매해서 프로툴스 L이랑 같이 썼었죠. 그때는 프로툴스도 뭐 요즘처럼 프로툴스 퍼스트, 뭐 일반 프로툴스 스탠다드, 뭐 얼티메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프로툴스 L이 아니면은 HD였어요.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면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제가 알고 있기로는 L이 아니면 HD였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홈레코딩 분류냐 아니면 스튜디오 분류냐 이렇게 나눠버렸던 거죠. 뭐 차이는 LE 같은 경우는 48트랙까지 아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. 어렴풋이 그때는 제가 뭐 대학생이었기도 하고 해서 뭐 당연히 HD 장비는 지금처럼 꿈도 못 꿨고 그때는 뭐 당연히 LE 시스템이 제 마지노선이었죠. 그 중에서도 DG003은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. 낙원에 이제 아비드존 해가지고 그 전시장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맨날 침반 흘리면서 구경만 했었습니다. 당시에는 가격도 그러니까 플래그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었어요. DG003이 퀄리티는 요즘 장비 생각하면 사실 플래그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많은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대략 350만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. 가격도 엄청 비싼 가격이죠. 저는 그때 사실 모터 페이드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. 그래서 맨날 보면서 아 난 저 모터 페이드가 되는 장비 그리고 저 DG003 꼭 살 거야 막 이러면서 항상 다짐했었죠. 하지만 다들 중고는 뭐 페이더가 가끔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루머들도 떠돌고 막상 중고 매물이 올라오면은 그때 돈이 없었어요.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가 이번에 뜻밖의 진짜 창고 정리하다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정말 동경하던 장비들을 하나 둘씩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뭐 아포지 듀에서 시작해서 애플 맥북도 있고 프로툴 HD 시스템도 미쳐가지고 질렀었고 MPC 그 다음에 DG003까지 이 DG003 콘솔은 특히 메리트가 있는 게 말 그대로 이 컨트롤러들을 뭐 프로툴스랑 연동시켜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뭐 굳이 마우스로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이 컨트롤러로 그냥 다 제어하는 거죠. 특히 모터 페이더 보면은 그냥 흐뭇하기만 합니다. 춤추는 페이드 하나 있으면 스튜디오 간지가 살아나죠. 사실 모터 페이드는 얘가 처음이 아니에요. 그 전에 아레네니스 QU16이라는 믹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디지털 믹서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다가 그때 뭔가 사고 싶었던 게 있는 게 아마 제 생각엔 심포니였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팔고 샀을 거예요. 그리고 얘는 LCD 창이 여기에 다 모든 정보들이 페어미터 정보나 아니면 값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. 이 DD003 주제로 제가 영상을 2부작으로 할 건데 오늘은 오디오 입출력은 아니고 간단한 이제 소개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용 후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지금 제 맥들이 이제 다 빅서인데 빅서에 사실 이 DG003 설치가 불가능해요. 인스톨로 아무리 눌러봐도 절대 불가능합니다. 계속 이 버전에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.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건 업어왔는데 아 이거 그냥 그러면 윈도우랑 써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가 구글링도 다 해봤어요.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그런데 혹시나 하고 유튜브에 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한 일본분 유튜버가 이 DG003을 편법으로 맥에 설치하는 법을 올려놨더라고요. 제가 딱 그 업어간 그 날짜에 올렸어요. 좀 약간 좀 타이밍 때문에 소름 끼쳤습니다. 주니치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그분 유튜브에 영상도 그 하나밖에 없어요. 정보 같은 거 보면 다 일본이고 영상에도 그 맥이 다 1호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 영상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봤어요. 뭐 터미널에서 명령키 몇 개 놓고 그 다음에 파일 몇 개 옮겨주고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잘 붙어버렸습니다. 콘솔도 정말 잘 움직이고요. 그럼 빅서 가지신 분들은 이분 유튜브에서 한번 설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치까지 저는 완료된 것까지 보여줬으니 다음 영상에서 사용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때 옛날에 플래그십이라는 장비가 요즘 들었을 땐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한
그러면은 영상을 끝내기 전에 그래도 저한테 좌절해서 희망을 준 그 주니치로라는 분께 짧은 일본어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마에 시라나이 데스케도 아이디가 주니치로데 주니치로상토 요비마스 보쿠노 코노 비데오오 미라레루 카도 오카 와카레나이 데스케도 보쿠 와 손나니 스카에타 카타 코노 DG003오 마크노 픽사데 스카에루 요니 나리마시타 本当に 感謝します. このメッセージを ジュニチローさんに使えた方ですよ.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. 네, 감사합니다.